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래핑맨입니다. 최강 탑플레이트 새로운 제품이에요. 베스트 알리콘 G 플러스입니다. 자, 은색의 좀 하얀 느낌? 네. 여자 캐릭터라 그런가? 은색, 흰색, 좀 환한 느낌의 그런 탑플레이트입니다. 에이펙스 교체, 공수 전환이 가능한가 봐. 공격형 에이펙스, 수비용 에이펙스, 베스트 알리콘 G 플러스입니다. 교환 가능, 아, 다른 것들이랑, 그렇죠, 가능하죠. 똑같고, 뒤편에, 헤드, 베스트 알리콘의 상징인 알리콘 A 마크가 있대요. 알리콘 A 마크. 클리어 탑. 바람 속성. 그렇고. 자, 그러네요, 뭐. 바람 속성이고, 에이펙스를 교체할 수 있다. 뭐, 그 정도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. 열어봅시다, 그러면은. 설명서랑 이런 건 이제 뭐 필요 없고. 이거야 뭐 은색인데,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되게 투명한 플라스틱이구나. 에이펙스를 교체할 수 있다고 했는데, 근데 교체 어떻게 하는 거야? 아. 다른 게 들어있어. 이거 어떻게 교체하는 거지? 이거 두 개를 바꿔주면 되나봐요. 돌아가는 건가? 바뀌는 건가? 아,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이거는 일단 뭐 조립을 해보고 일단. 자, 얘를. 저거 아직 다 안 뺐다. 투명해가지고 비닐봉지 있는지 몰랐어. 아! 이게 베스트 알리콘 뭐 모양이래. 알리콘 뭐야. 무슨 유니콘 그런 거 비슷한 건가 봐. 자, 껴주고 껴주고. 좋았어. 다음에 이렇게죠. 이거 들어가서 여기에 또 돌려줘. 그리고 이걸로 마무리. 자, 전체적으로 은색과 백색의 조화를 이룬 그런 탑플레이트입니다. 자, 이거 여기 동그란 거는 이게 수비형이잖아, 수비형. 에이펙스를 교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, 자, 그럼 교체를 한번 해볼까요? 자, 에이펙스 교체를 하면 이 부분, 예, 이 부분을 이걸 이용해가지고, 여기다 낀 다음에, 이렇게, 나사 풀리는 방향 있잖아요. 나사 풀리는 방향으로 돌려주면은, 이게 이렇게 빠집니다. 이 아래 것도 빠지는데, 이것까지 빼면 안 되고, 그 다음에, 이 새로운 에이펙스를 껴주면은, 꺼져서 손으로 돌려도 되고요. 힘이 좀 있으면, 힘이 좀 어렵다 싶으면은 이걸 해서, 자, 돌리는 방향, 이런 이 방향, 시계 방향이 잠기는 거죠. 시계 반대 방향 풀리는 거고. 자, 이렇게 되는데 이게 되게 신기해. 이거밖에 안 나와 있어. 자, 이 에이펙스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
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돌려보면서 돌리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최강타 플레이트 베스트 알리콘 G 플러스입니다. 자, 일단은 이 공격형 에이펙스, 예, 공격형 에이펙스는 이렇게 여기가 조금 나와 있어요. 이걸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도 이제 막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게 되죠. 아니, 그렇지 않은데? 공격형도? 공격을 좀 받아야 되나? 에이펙스 밑부분이 동그라가지고, 뭐야, 수비형 같잖아. 자, 그러면 홈 베이모스, 이게 또 얘가 정신없잖아요? 얘를 또 갖다 붙여줘보자. 일단 나와봐. 너뭐 공격형이라면 왜 이렇게 조신하게 도는 거야? 누가 공격을 해야 되나? 약간 기울여서 놔둬야 되는 건가? 자, 빨리 가자. 자, 홈 베이머스. 좀 힘을 좀 빼가지고. 한번 부딪혀봐. 안 부딪혀. 베스트 할리콘, 이게 에이펙스를 바꿔도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은데요? 달라드는 건이홈 베이모스잖아.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여기가 돌다 여기가 닿아가지고 괜히 힘만 잃어버리고 별로 공격적이진 않은데요. 자, 그러면은 수비형으로 또 바꿔봅시다. 자, 혹시 또 바꾸는 거잘 모르실지도 모르니까. 빼고 이거 하나만 위 아래까지 빼지 마시고요. 그다음에 해서 이렇게 판단해요. 자, 그다음에 돌려보자고. 얘는 안 그래도 수비형, 공격형이라고 해도 수비형이고, 저거랑 비슷할 것 같아. 스파이더, 웹 스파이더랑 비슷한, 저기 안쪽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. 위에서 한번 볼까? 웹 스파이더 G 플러스보다는 조금 더 움직이는 것 같긴 하네. 아니, 또이 안에 들어오는 수비형 애들은 이 가운데 중앙 센터 안에 들어오면은 어디 갈 생각을 안 해. 자, 수비형 핫플레이트들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은 집에 있는 것 마냥 외출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. 다 잠들겠죠, 이러다가. 자, 이번에 함께 보셨던 제품은 베스트 알리콘 G 플러스였습니다. 자, 저렇게 수비형 에이펙스를 달면은 저 안에서 가만히 안정적인 엄청 공격형 에이펙스라고 이걸로 바꿔줘도 그때 뭐 별로 공격적이진 않더라고. 잘 보지도 않아요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.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